실행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린트를 하게 되면 리스트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번째인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4번째부터 마이너스 1번째까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은 끝까지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포함되고 두 번째 인덱스는 포함 안 된다 했으니까 2, 3,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샘플 리스트의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원소까지. 그러니까 2, 3이죠. 2, 3이 20, 30, 4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 30, 40으로 바뀌게 되는데 0, 1, 2니까 3부터 4네요. 그렇죠? 3부터 4가 20, 30, 40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개수가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 3, 4라는 두 개의 엘리멘트가 20, 30, 40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문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이 조건은 보통 true 아니면 false로 표현이 되죠. else if는 elif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두 조건이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2라면 대입 연산을 두번 사용하게 되면 x가 2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 이제 x는 2라고 하고 x가 만약에 3으로 바뀌게 되면 x는 2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랫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확인할 때 이런 앞에서 배웠던 불리언을 이용해서 조건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조건들은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는 쌍따옴표를 썼는데 여기에는 따옴표만 써도 됩니다. 이름이 존이고 age가 23이면 이름이 존이거나 윅이면 예아를 출력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해보면 이두 조건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이 밑에 코드 블락이 실행이 되고 요 조건도 만족이 됐기 때문에 요 코드 블락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건문이고요. 사실 이 부분도 아마 다른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X는 Y랑 X is Y. 이두 결과를 보면 이 X랑 Y랑 같은 값인지 확인할 때는 True라고 하고 X is Y라고 했을 때는 False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앞에 오퍼레이션은 이 는이 두개 있는 이 오퍼레이션은 단순히 값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값이 같으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s는 이두 객체가 두 존재가 존재 자체가 같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한국인 인지를 비교할 때는 아뭐 예를 들어서 너 값이 같으면 같은 거고 그렇다고 이 x랑 y의 존재 자체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is는 false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 같은 걸 확인할 때는 요걸 사용하고 그 객체 자체가 같은지를 확인할 때는 is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not 오퍼레이터도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이런 식으로 not 오퍼레이션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 보길 바랍니다.